이런 주변의 식당들 위치도 좀 알아놓고. 아, 맛집 추천도 해주시는 거예요? 아, 맛집 추천 해드리죠. 만족도 높아요. 잘 보이지 않지만 2층에 보면 여기가 중화집인데 엄청 잘하거든요. 이런 여기서. 아, 이름이 뭐예요? 여기서 저기 중화요리 이라고. 여기 보면 또 이게 가다 보면 이 식당이 백반집으로 진짜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거든요. 식당? 네네. 그냥 아침에 일어나. 맛집의 위치도 파악하면서 드디어 목적지에 닿았는데 여기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던가요? 지금 보니까 376걸음 나왔네요. 오호, 역에서 3, 4분 정도 걸으면 되니까 완벽히 역세권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매물인데요. 그렇다면 내부는 어떤지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집 자체가 크진 않더라도 최강도 괜찮은 편이고 학생이 살기엔 그렇게 모자람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깔끔하고 자세는 미리 겨울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집에 외풍이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실이랑 나무젓가락만 있으면 이 집에 우풍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젓가락에 실을 묶으면 준비 끝? 우풍은 이제 여기 콘크리트 이런 창문 틈새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여기가 벌어지면서. 자, 이렇게 대보면은 대봐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이런 살짝 식으로 흔들리네요. 그렇죠. 바람에 의해서 좀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손으로 흔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창문을 닫았는데도 이렇게 실이 흔들리면 외풍이 들어온다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엔 수도 점검. 물만 잘 나온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물을 틀어봐야지 밑에서 이제 냄새가 있으면 이렇게 위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때 올라오는 냄새가 조금 방구 냄새 비슷하게 나거든요. 집을 턱하니 계약해서 이사했는데 하수도에서 악취가 올라오면 괴롭죠. 이 안 좋은 냄새 미리 탐지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향이네요. 그렇죠. 집 보는데 뭐 향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냄새를 발견하게 해줄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렇죠. 대서 이렇게 기다려봅니다. 여기서 이제 밑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연기가 좀 휘날린다. 말씀하신 대로 연기가 갑자기 휘청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바람에 의해서 좀 연기가 휘날리는 게 보이죠. 아, 밑에서 냄새가 올라오고 있다고 확인할 수가 있죠. 바람에 의해서. 아, 그렇네요. 이런 건 진짜 꿀팁이네요. 완전 꿀팁이죠.